하나 둘 셋, 아스파라거스! 강원도 산 아스파라거스의 일본 수출 급성장을 자축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수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10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수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올해 수출 목표인 25톤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강원도가 한 50헥타 정도를 재배하고 있어서 전국에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아스파라거스 재배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초창기만 해도 강원도의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은 전국 1위인 전라북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강원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의 재배 면적이 2위인 전남보다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특히 양구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재배 면적만 해도 강원도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양구는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의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좋아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수출량 90% 이상을 양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구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대가 굵고 식품성도 우수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아스파라거스를 파프리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